일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병 끝나면은, 근데 그래도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70% 나와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애가 말로 죽지. 에이, 그렇지. 그 다음에 얼마라도 나오니까. 맞아. 정신값 빼고 나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라에서 사람이 시기는 좋긴 좋아. 그럼요, 맞아요. 맞아. 근데 아니, 살다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본다니까. 그래 말이요. 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년 1월달이래야 뭐 저게 백신 약이 나온다더만은 어떻게 꺼지지? 사람 다 죽어. 근데 이게 백신이 나와도요, 얘가 자꾸 변신을 한대요, 말하자면. 그래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백신이 나와도 독감처럼 우리 감기 주사 맞는다고 안 걸립니까? 덜 걸리고 덜 아플 뿐이야. 마치 나라에 낳는다. 맞아요, 맞아. 잠시 후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태풍에 비에 뭐에, 아이고 참 죽으라 죽으라 한다니까. 근데 얼굴이 맹여전하시네. 한 개도 안 변했네. 예? 그래도 나가서 웃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덜 늙어요. 그렇지. 제 인생이 겉늙을 끝이에요. 아, 겉노는 게 맞아요. 그 직장 댕기던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나면 그 정신이 아파가 침 맞으러 간다니. 그러니까 일할 때는 잘 모르거든. 야, 맞아. 집에 계속 누워서니 허리도 아프고 그래 침좀 맞으러 자취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 놀아도 가끔 놀아야 재밌지. 자꾸 놀면 재미없다니까. 그러니요. 토요일 일요일 놀면 딱 맞는데 맞아. 이것이 뭐한 달도 넘게 놀으라 하니. 그 마냥 노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일하다가 왜 힘들게 하다가 한 이틀 갔다 오면 제일 재밌지. 맞아.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 말이오. 야, 벌어먹기가 막고 그럼. 힘들어가지고 시내 가니까 문 닫은 집이 천지고. 지금 문을 열어놔도 하도님 뭐 들어올 놈이 있나고. 이게 그래요. 가게 들어와야지 얼마나 더 건지지. 새들이다 하는 데가 천지고. 맞아. 아유 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아, 있습니다. 밤에 시내 댕겨보면 사람 서너 명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게 말이요. 이병 때문에 댕기지 말아 하니 더 하지 뭐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택시 기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릴 일면 없잖아요. 어쨌든 덜 타지, 아주 안 타지는 않거든. 사람이 움직이려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럼요. 뭐 어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5단행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 달리지 못하고. 뭐 병원에 가든 시청을 가든 파야 가니까. 전방에 연속으로 그 과속 돈 돗벌이가 안 돼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금도 기사가 모자라서 난리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기사를 워낙 안 주차 되니까 이게 좀 요령이 있고 해본 사람들은 견뎌내는데, 저안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와도 한 일주일 있다 안 보이면 때려치운 거예요. 현대병원도 문 닫았대. 글쎄, 그뭐 잘못해서 봐. 아, 그 가깝고 좋았는데. 그렇게. 그 참. 할머니들이 많이 그 가는데. 아주 노인네. 할머니들이 섭섭해 죽을란다요. 그러니까 맞죠. 왜그문 닫았나 하면서. 여기 말씀하시나? 여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얼마? 예. 6천원? 5천. 주정차 단속 예. 예. 고맙습니다. 가요. 예.
후방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바람을 불지 마 어두운 건 싫어 촛불을 켜지 마 우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양반이 어디까지 토가에 나왔나 이거? 날이 새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정처없이 흘러갈 양치길 손 저 간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돌아올기야 저녁에 비도 왔소 날이 새면 지없이 흘러가 날씨는 우정 아유 뒤에서 다 불었구나 어머야 이게 서는 거 못 봤나?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너무 바짝바짝 따라가더니구만 험한 꼴을 보고야 말았구나. 그래서 운전을 너무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응? 경험 적은 운전자들이 앞차 하고의 거리를 적절히 이렇게 둬야 되는데 틈만 나면 초월하려고 바짝 붙이고 가다가 그냥 앞차가 서면은 저런 꼴이 난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고저 이 차분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앞차와의 거리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운전하셔야지 틈만 나면 추월하려고 그냥 앞지르기 하려고 바짝 따라가다가는 계피 보는 게 계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을 날도 있다지만 우회전 했다가 또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뻐꾸 널 버리고 간 힘은 용서하겠지만 널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슬픔 연가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디요? 3동과 6동 사이. 그럼 여긴데? 의하여 택시는 기다리는데 나오시지를 않는가? 가야 할 사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강원도 태백시 택시기사의 어쩌면은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달프기는 하지만은, 이왕 하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피하지 못하면 절개라. 응? 할 때까지, 내 자신을 달래면서, 부지런히 하루 또 하루 살다 보면, 세월은 가고, 계절도 바뀌네. 모정 세월 속절 없이 언연간 10년이 갔네.